이재영 씨 영등포구 양평동 일가 오피스텔 가지고 오셨습니다. 위치는 2호선, 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 5분, 2019년 5월 준공 예정이고요. 10층 건물 내 5층입니다.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매매 금액은 2억 9,9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7천만 원에 임대가 완료됐습니다. 실투 자금은 약 2,900만 원이고요. 월세 시엔 보증금 2천만 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3,500만 원 안고 투자할 때 실투 자금 1억 4,400만 원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영등포구 정보 등장했습니다. 본부장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영등포구입니다. 이곳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그렇죠. 영등포구가 굉장히 이 투자에 있어서 매력을 참 지닌 곳입니다. 이 입지적으로만 봤을 때 강남 못지않은 그러한 곳인데 이곳이 지금까지도 저평가받고 있는 이유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그리고 노후된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저평가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이미 다 개발이 완성된 곳보다도 개발에 대한 어떠한 그 방향에 대한 방향성이 많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조금 이제 현명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오늘 들고 나온 매물이 바로 그러한 매물입니다. 바로 이러한 매물 가장 가까운 역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바로 영등포 구청역입니다. 5호선과 그다음에 2호선 이 두 개 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영등포 구청역을 도보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부간선도로 그다음에 올림픽대로 이러한 도로변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러한 이제 그 일자리들, 업무단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영등포 하면은 사실 여의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여의도, 그 다음에 마곡지구,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국가산업단지이죠. 바로 가산구로. 이러한 업무단지와도 굉장히 인접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편리한 교통망을 이용해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가 개발이 조금 더딘 이유가 사실 이 중공업 지역의 특성상 이 지역 용도에 따라서 개발의 어떠한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개발의 속도가 좀 더딥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할 때는 이러한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완성이 될 예정인 그러한 곳이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투자의 매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영등포구가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공장가 또는 제조업 이러한 이제 업종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지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생활 인프라 역시 굉장히 백화점이라든지 재래시장 이러한 것들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평가된 지역이면은 또 투자의 적기가 지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부장님 입지 설명에서 활발하게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이러한 이제 개발 호재를 기대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양평동 재개발입니다. 양평동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매물지 인근으로 뭐 12구역, 13, 14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 착공이 들어가서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구역들도 있습니다. 이번 그 번지수 역시 11구역으로 아쉽게도 구역 해제가 된 곳이지만은 서울 안에서도 구역 해제가 되었다 해가지고 어떠한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제 그 필지별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속도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개발이 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매물지 인근에 이러한 노후된 주택가들이 새롭게 고급 주거 단지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의도 파크원 복합 개발입니다. 사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설이 굉장히 이제 즐비해 있고 주거 단지 그러니까 아파트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1, 2인 가구가 주거할 수 있는 소형 주택은 굉장히 희소하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은 여의도에 종사하고 있는 그 종사자들은 결국에는 영등포로 어떠한 이제 주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업무단지가 들어섬에 따라서 배후 수요들, 이러한 임대 수요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속도를 조금 내서요. 건물의 포인트만 챙겨주세요. 네, 이번 건물은 다 지어졌습니다. 다 지어진 후분양의 안정성이 있는 매물이고, 그리고 투룸입니다. 투룸에 여기에 임대차가 완료가 된 안정성이 높은 후분양의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일가에 위치한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미 다 지어진 곳입니다. 그렇다면요, 가격 정보 조금 정확하게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가격, 매매가로는 2억 9,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차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2억 7천만 원에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2,900만 원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범 소장과 영등포구 양평동 일가에 위치한 오피스텔 정보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서울전화 02-2077-6358번 열어놓고 계속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동산 정보 보시다가 궁금하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장윤진 이사와 함께 하시죠. 화면으로 공개합니다.